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요거는 전동차 부품인데,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전동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진, 후진. 바퀴가 전진, 후진. 이거 까졌네. 그리고, 좌회전, 바퀴가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면 바퀴가, 얘는 이쪽으로 돌고, 우회전 하면은 이렇게. 우회전 하면은 이렇게 바퀴가 반대로 역행할 수 있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진. 전진하면은 바퀴가, 이게 우리가 지금, 바퀴를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바퀴가 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아까 강제로 한번 돌려보면서 테스트만 해갖고. 자, 전진. 자, 바퀴가 이쪽으로 돌죠. 전진. 그리고 후진. 바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후진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이게 지금 후진인데, 이게 지금 후진인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거나 휠체어 탈때 후진하면은 뒤에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소리를 삐삐삐삐 뒤에 좀 사람들한테 후진하니까 뭐 비켜라 이런 소리겠죠. 그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아마 여기 안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부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저를 제거를 하면은 이 소리를 제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후진, 그리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 이게 우회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버튼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회전이면 자, 바퀴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얘는 반대로.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바퀴는 이쪽으로 돌고 이쪽 바퀴가 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좌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대각선 위로 가면은 얘는 속도가 좀 빠르고 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이렇게 가면은 또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전진은 전진인데, 얘 바퀴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전진은 전진인데, 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좌회전. 얘는, 좌회전인데, 얘가 속도가 좀 빠르고, 얘는 속도가 좀 느려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당연히 이제 뒤쪽도, 그런 원리겠죠. 백. 이거는 완전히 뒤쪽. 이런 기능이 있다. 여기 붙여줬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동차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동차가 되든 뭐 어떤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무선으로 조절되는 거죠. 자. 참 이상해. 이거를,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전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전진이 아니고, 당기면 전진이죠. 당기면 전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진, 후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 동작하는 거나 얘 동작하는 거. 얘는 무선으로 되는 거고, 얘는 유선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아마 요거는 배터리 게이지인 것 같고, 요거 스피드. 자, 이게 속도를 이렇게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얘를 누르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속도에서 이건 지금 조속으로 되어 있고, 고속으로 되어 있고,
고속. 좀 빠른 거죠. 속도를 맞추면 천천히 갑니다. 소리. 이거는 소리인가? 이거 소리. 이거는 요리 클락션 같은데, 클락션. 소리 비켜라, 비켜라. 소리 내주는 거. 이거는 속도를 좀 빠르게. 자, 빠르게. 엄청 빠르네요. 속도를 느리게. 천천히 하는 기능. 이거는. 아, 지금 여기는 SPS, 얘가 지금 24V RPM이 분당 120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얘 24V, 이거 테스트하려고 24V SM 파워 서플라이 24V 짜리를 가지고 24V 25A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실제로 얘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겠죠. 배터리에 24V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서 얘가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 브레이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자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 그렇죠? 이렇게. 딱 중립이 되었을 때 얘가 더 안 움직이게. 비탈진 곳에서 딱 섰을 때 얘가 움직이면 굴러 떨어지겠죠? 이게 섰을 때 딱 이렇게 뭔가 잡아주는 전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 아무튼, 거기까지만. 와, 이게 아마, 이렇게 됐구나. 원리인 거. 자, 무선으로도 조정이 되면, 아, 요거는, USB 충전. 얘를 충전시키는 거죠. 듣고 왔어.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USB 충전시키는 거. 얘도 충전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충전. 이거는 뭐 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뭐 전동 부품인데, 이거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해서 그냥 모터.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그 이렇게 레이저 커팅해서 레이저로 커팅해서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끼워서 어떤 프레임에다 용접해서 바퀴 양쪽에 걸고 프레임에 어떤 프레임 구조에 용접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냥 이거와 이거 연결해 여기다 배터리 연결시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검정색 마이너스 빨간색 플러스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슨 이 모터의 어떤 뭐 그 약간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주는 그런 잭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선 송신기, 배터리 충전, 요거 얘 충전시켜주는 거, 건전지 충전시켜주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